오늘 이브닝 근무 마치고 맥잉으로 몸보신 하려고 맥딜리버리로 주문했어요. 이런 거 소스에 안 찍어 먹고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맛있겠다. 6월 말까지 판다고 했는데 너무 핫해가지고 6월 초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지금 완전 오지입니다. 밤새우만두 5개 넣었고요. 여기다가 기름을 칠해가지고 돌려줄게요. 만두 180도로 15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돌리는 것. 여기 먼지 쌓이고 난리 났네요.
코네형 스탠드형 스팀다리미를 샀습니다. 다 뜯어놨지만 여기 비닐로 벗겨볼게요. 세팅을 해봤고요. 제 옷을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이 꾸깃꾸깃한 린넨 원피스를 다려보겠습니다. 뭐지? 나온다. 다리미 판이 좀 많이 뜨거워가지고 조심해서 한다고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잘 펴졌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스팀 다리미 다리고 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켰고요. 에어컨 켠 김에 이제 운동 한 판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 저주라는 게 뭔데? 금방 알아보겠네요. 오늘 만나 뵙기로 한 박병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배고프시죠? 제가 이 근처에 영상 업로드 했고요. 이번 영상 썸네일인데 완전히 설정샷인 것.
프로젝트는 저장을 하고 이제 이거는 지워줄게요. 삭제. 그리고 휴지통도 비우고. 이번에 하는 부디 정주행을 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대로 지금 빠져가지고 현생이 엉망진창 와장창이 됐어요. 늦잠 자고 싶었는데 데이 출근 시간 맞춰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 짜증난다. 요즘 아이돌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보컬, 랩, 댄스 중 하나가 아닌 여러 방면의 실력을 갖춘 아이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짜잔. 비트즈 마셔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드라마 유목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건블류라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시간, 장소, 국적에 구애 없이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하나, 검색창뿐입니다. 포털사이트 하루 누적 검색량 최대 4억 3천 건. 조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지? 왜 잤어? 괜찮아. 전율순이가 배달되는데 필이 많건 어떻게 포기합니까? 안 그래요?
그 어장이 들어갔는데 아까 생선에 밥 잘 주던데 나한테 떡밥만 잊지 않고 챙겨주면 잘 버텨볼게. 내 생각이 많았지. 오늘은 흰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연청바지에다가 빈 가방이긴 한데 그물 가방 이렇게 들고 이브닝 근무하러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바지가 조금 커서 힙합퍼 같아요.